최근 해외 주식형 ETF로 자금 유입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유재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. 네, 국내 ETF 시장이 이제는 50조 원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. 네. 특히 올 들어서 해외 주식형 ETF로의 자금 유입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내용을 좀 보시면 FN 가이드와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자료를 분석을 해서 냈는데 지난달 말, 그러니까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 상장된 주식형 ETF의 순 자산 총액이 이제 51조 2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. 이게 성장세가 매우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게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 29조 원이었던 게 그러니까 올해 8월에 이제 51조 원까지 큰 건데 네. 특히 이 올 들어서 주식형 ETF에 유입된 자금이 9조 원에 달합니다. 근데 특히 해외 주식 ETF가 이 성장세를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네. 해외형 ETF 시장 규모를 보면은 2017년과 2018년에는 2조 원 규모에 불과했는데 이게 지난해 이제 4조 6천억 원까지 커졌고요. 올 들어서 이게 11조 2천억 원까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올 들어 네. 9조 원이 유입이 됐는데 6조 6천억 원이 해외 주식형으로 유입이 된 거죠. 네. 그리고 이 운용 자산도 그래서 8개월 새 2.5배가 증가를 한 것이고요. 전체 ETF에서의 비중이 원래 작년 말에는 10.8%였는데 올 8월에 이게 22%까지 커진 겁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해외형에 많이 좀 관심들이 있구나라는 네. 게 이 수치만으로도 증명이 됩니다. 근데 이 특징이 또 포착이 되고 있는 건데요. 우리 ETF에 보면은 뭐 대표 지수형이 있고 네. 업종형이 있고 뭐 테마형이 있는데 네. 특히 이 테마형의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. 특히나 뭐 2차 전지라던가 네. 배터리 쪽, 그러니까 같은 말이네요. 네. 2차 전지라던가 이 전기차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데 이 분야별로 좀 보니까 국내 대표 지수형 ETF에서는 5조 원이 이탈을 했는데요. 이 해외 테마형에는 2조 6천억 원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올해 자금 유입이 된 상위 10개 ETF를 보니까 6개가 해외 주식 ETF였는데 1위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. 이건데 이게 1조 4,59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는 해외 주식형 ETF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, 왜 이렇게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지? 한번 이제는 관심을 가져볼 때는 된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지금 관심을 가지는 타이밍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김종 기자, 그 해외 주식형 ETF 이렇게 자금 몰리는 이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주식이 증시가 좀 변동성 심하고 하다 보니까 해외 시장을 봤을 것이고 그중에서도 조금 ETF 신경이 좀 덜 써야겠다.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. 네,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뭐 서학 개미 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네. 뭐 해외 주식 투자 여기가 높잖아요. 아무래도 국내 최근 들어서는 또 국내는 주춤한 반면 미국이나 해외 주식이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있고요. 네. 뭐 그런 점에서 해외 증시의 상대적 강세로 국내 상장한 해외 ET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. 그런데 네. 개인이 이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동성에 따른 위험성이 높고 또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. 네.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게 해외 주식형 ETF다 보니까 최근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또 운영사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걸 알고 최근 들어서 더 다양한 ETF를 출시하면서 선택지가 넓어지다 보니까 또 투자자들이 또 들어오는 유입이 네, 되는 네. 뭐 이런 선순환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. 우선 개별 주식은 투자 시점에 따라서 이제 손해를 볼 위험이 크잖아요. 네.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중에 이제 테슬라를 굉장히 관심 있게 좋아하시는데 이 테슬라마저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올 초에 주가가 하락장을 탈 때 직접 이제 직구하셨던 분들은 맞아요. 큰 손해를 봤거든요. 근데 해외 주식형 ETF는 말 그대로 상장 지수 펀드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통해서 단일 종목 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는 장점이 그렇죠.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현명하게 투자를 한다면 개별 주식에 버금가는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서도 높은 안정성까지도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. 또 저렴한 수수료, 세금 때문에 투자자가 해외 주식형 ETF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주식을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담해야 할 세금이 굉장히 많잖아요. 뭐 증권거래세도 있고 배당소득세도 있고 양도소득세도 있고요. 근데 ETF는 주식을 매도 시에 매도가에게 2.5%씩 납부해야 하는 이제 증권거래세가 면제가 됩니다. 네. 펀드 운용사 측에 지급해야 하는 보수 역시도 뭐 일반 펀드보다
저렴한 수준이고요. 네. 해외 거래소에 등록된 상품보다 매매 수수료가 낮기도 하고 또 환전 수수료도 불필요하거든요.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장점으로 보고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자, 이렇게 좋다면 실제로 개별적으로 그 ETF 하나하나 수익률 어떤지 좀 살펴주시면서 우리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그럼 나도 해외 주식형 ETF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그래도 주목할 만한 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. 네, 올 들어 해외 주식형 ETF 중에서는 베트남 관련해서 네. 주식 관련 상품이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. 한국투자신탁 운영하는 블룸버그 베트남 선물 레버리지 TF가 올 들어서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61.79% 수익률이 나왔습니다. 이게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어서 그쵸? 저도 놀랐는데요. 네. 지난달까지 평균 수익률, 그러니까 해외 주식형 ETF의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이거 역시도 상당히 높았습니다. 평균인데도 네. 18.4% 오르면서 국내 주식형 ETF 수익률을 2배 이상 크게 앞질렀습니다. 네. 전문가들 얘기 좀 들어봤더니요. 아까 유재희 기자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해외 주식형 ETF 중에 테마형 상품에 주목을 해라. 이렇게 좀 입을 모으는 모습이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주식형 ETF가 대표 지수, 뭐 업종, 테마형 뭐 이렇게 나뉘거든요. 이 중에서 테마형의 요즘 뭐 자금 유입이 크다 보니까 이거에 같이 좀 주목을 해라 얘기를 한 건데요. 올해 들어서는 중국 전기차, 또 2차 전지 뭐 이런 특정 테마 해외 주식형 ETF가 약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특히 뭐 2차 전지나 뭐 중국 뭐 전기차 이건 국내에서도 투자자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운용사들도 이런 수요에 발맞춰서 뭐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줄줄이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트렌드를 좀 짚으시면서 관련 ETF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앞서 해외 주식형 ETF가 좀 저렴한 수수료 또 세금 면제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해외 주식을 직구할 때와 비교해서 좀 저렴한 수준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의 경우에는 해외 펀드와 좀 동일하게 배당 및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.4%라는 뭐 어쩌면 다소 높은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. 또 2천만 원을 초과할 시에는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또 되기도 하니까요. 이런 점 종합적으로 좀 참고를 하셔서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.